예, 코난 엑셀이라고 이제 2017년에 나온 게임이죠. 나온 지가 꽤된 게임인데, 제가 뭐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생존 크래프트 게임 중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건물을 예쁘게 지을 수 있는 게임은 맞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우호적인 지적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NPC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게 멀티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너무 고독감과 무료함이 심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근데 이게 오랜만에 게임을 해보니까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굉장히 싱글 플레이도 할 만한 게임이 됐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제 이 선술집 업데이트인데, 예전에는 아무리 내 기지에다가 가구를 배치를 하고 뭐 선술집 같은 이런 가구들을 배치 게임쇼처 구조물들을 배치를 해도 그거 실제로 기능을 안 일주일 했잖아요. 제약은 근데 이게 뭐야? 대박인 게 지금 보니까 그래 이런 그 식으로 사람들 뭐하는 거지? 이 뭐 하지? 바텐더라는 NPC를 여기다가 고용을 해갖고 여기다가 바텐더에 배치 그 바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음료나 뭐 이런 요리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상점 NPC로 실제로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바텐더라는 NPC를 이제 그 적대적인 캠프에서 간수라는 이제 몹을 잡아가지고서는 그 나온 열쇠를 갖고서는 이제 고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박인 게 이런 식으로 뭐 네임드들도 오고 이렇게 랜덤하게 간헐적으로 내가 만든 허술집으로 이 우호적인 NPC들이 모여들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이런 네임드들도 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각자의 직업을 가진 NPC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주조를 해서 만들었던 뭐 금화 같은 그런 재화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가리 깨가지고 이렇게 대가리 깨가지고 고통의 수레밖에 돌려갖고 적대적인 방법으로밖에 우리 기지의 아군들을 못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금화를 주고서는 우호적인 방법으로 우리 캠프에 우리 뭐 기지의 가족들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난 거죠.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숙소 같은 건물들을 숙소 같은 이런 가구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 일꾼 NPC들이 더 이상 그 작업대에 그 어떤 구조물처럼 딱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이제는 실제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굉장히 생활감 있게 바뀌었죠.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쉴 때는 또 쉬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요리 냄비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노예의 소체라고 하죠. 노예의 소체 가가지고 자기가 배고프면 밥도 먹고, 우리가 침대를 만들어주면은 침대에서 잠도 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만들어 주면은 또 편의 시설이나 가구들을 만들어 주면은 그걸 직접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가구가 모양만 있는 구조물이 아니게 된 거죠. 실제로 기능하는 가구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 길고양이라는 그 동물을 잡아 가지고서는 축사에 가두고 먹이를 일정 기간 주게 되면은 이 길고양이도 이제 애완동물로 우리 기지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NPC들은 배가 고프면은 노예의 소출로 자기가 와서 알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에서 이제 아까 다 길들여진 길고양이를 딱 보면은 자 어느 순간 길고양이가 집고양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고양이라는 어떤 야생 개체를 갖다가 잡아와서 일정 기간 동안 축사에 가둬놓고서 먹이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집고양이로 바뀌어 있는 이런 요소들도 생겨났더라고요. 하고 지금 뭐 저는 이 게임을 이제 한 600시간 이상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생존 크래프팅 장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 게임을 추천을 하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 그건 아니었는데, 뭐,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솔플도 충분히 할만하고, 충분히 여러분 사람들한테 좀 권장을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식이 많이 쌓인 게임이고, 바로 최근까지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몇 차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알던 그 코난 액자이라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이제 새로운 뭐 빌리진 게임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부작 게임이라 갖고 할인도 자주 하기 때문에 한번 할인을 크게 하실 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